참 좋다. 우리 손주가 가자던 이태리인가 거기 갔구먼. 어? 할머니 여기서 혼자 뭐해? 우리 가족들 생각하지요. 여기가 내 평생 가장 예쁜 곳 같네요. 유후. 멋있긴 하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슬퍼 보여? 혹시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준 부모는 어떤 지옥에 가게 되나요? 내가 살아생전 아주 큰 잘못을 한 것 같거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잘생긴 총각, 가기 전에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 제발 우리 딸 좀 도와줘. 잘생긴 총각? 이 할머니 보는 눈이 좀 있는걸? 좋아! 말만 해! 어서 얘기해보라고! 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떻게 엄마 앞에서 요양원이나 가라니 그런 막말을 해! 누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장남이 어쩌고 이런 세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님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그래요 형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는 아직 애도 어리고 애가 할머니랑 지내면 교육상 안 좋잖아요. 용서! 뭐라고? 그동안 동산에 아기 씻기고 재우고 돌봐준 게 누군데? 우리 엄마가 다 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다니까 병수만 할까봐 겁나서 그래? 그래! 니근이 병수만 할까봐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에 맡기자니까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모시겠다고 했잖아! 너는 가끔 와서 살피라는 게 무리한 부탁이야? 그러다가 누나 일이라도 생기면 그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형님 내 애는 다 컸지만 우리 애는 한창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때인데 저희가 시간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내 말이 이 말이야. 누나만 다 키우면 다야? 여튼 누나가 알아서 해! 누나가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난 못 도와준다고 말했다. 나쁜 놈의 새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혼이며 장사며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얘기해줬잖아! 이제 와서 네가 이런다고? 거기 안 서? 야! 와 할머니! 저기가 이탈리아라는 곳이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모시고 꼭 갈게! 그래 그래! 할미가 오래오래 살아볼게! 엄마 할머니 또 울어. 삼촌 때문인가 봐. 엄마 왜 또 울고 그래? 동철이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잘못해서 그래. 나 때문에 남매 사이 다 갈라놓고. 엄마 뭐가 엄마 탓이야? 걔는 그냥 글러먹은 거야. 10년을 안 쳐준 거 보면 모르겠어. 그런 자식은 없는 게 편하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만 울어. 우리가 있잖아. 그런 자식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치매 초기입니다. 네? 치매요? 얼마 전까지 정정하셨다고요? 예전에 발병하신 암이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더 이상 치료하시기엔 몸이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누나지? 누나? 뭐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너는 아직도 내가 엄마 모시고 가라 할까봐 그렇게 두렵냐?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다 지난 얘기를 하고 그래? 용건이 뭐야? 엄마 치매 초기래. 암도 전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직도 너 그리워해. 뭐? 치매? 어머어머어머 어머님 치매시래? 그럼 아파트랑 시골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서 지금 뭐라 했어? 쉿! 아니야! 내가 조만간 찾아뵐게! 어머님! 오랜만이죠?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둘째 손주 보러 가요! 누구세요? 왜 저희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나야 숙모! 네가 어릴 때 봐서 기억을 못하나 보다! 숙모요? 할머니 좀 모시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 좀 먹고 올게! 아! 오늘은 외식하는 거야? 홍철이도 부르지! 그날 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일어나봐! 눈 좀 떠보라고! 할머니! 일어나봐! 엄마! 할머니! 엄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통철이 왔습니다! 아이고!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 내가 못 올 것 왔어? 세상 천지에 엄마 장례식장에 못 오는 아들도 있나? 엄마 살아생전에 그렇게 한 번만 와달라고 애원했는데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이제서야 여길 와? 카미! 네가 여길 와?
누나, 사람들이 보잖아. 엄마 부끄럽게 왜 이래? 자,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게 뭔데?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죽으면 시골 땅 만평과 내 아파트 명의는 둘째 김동철에게 모두 증여한다. 엄마 마지막 유언이니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럼 난 이만. 형님 고생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산을 아들에게 다 남긴 거야? 돌본 건 딸이었잖아. 다 제 탓이지요. 미리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찾아온 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나를 데리고 유언장을 만들게 했었나 봅니다. 내 병수 발드느라 평생 고생한 우리 딸한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불쌍한 우리 딸. 네, 지옥에서 무슨 벌을 받아도 좋으니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주시겠소? 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 여보, 나 그럼 이번에 샤넬옷백 하나 사주는 거다. 아유, 가방만 사주겠어? 그 시골 땅만 팔리면 두 개도 사주지. 여보 최고. 근데 여보, 혹시 형님이 소송 같은 거 하지 않겠지? 우리 누나가 당이 콩알만해서 법원에 들어가지도 못해. 귀신이 쓰이지 않은 이상 생각도 못할걸. 형님이 좀 그렇긴 하지.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평생 지극정성으로 돌본 건 원고인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갑자기 그런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진단받아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였으므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에게 주는 게 당연했던 거지.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을 이렇게 개무시한다고? 치매라고 다 무효,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다고. 이거 목소리 낮추세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소송 같은 거 못할 사람이라며. 이씨, 저게 약을 처먹었나.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이긴 싸움이야. 망인이 생전 치매를 진단받으셨다는데 상태가 어땠었나요?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하실 정도로 정정하신 상태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분명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망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작성된 유언장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돌아가신 날 피고 부부와 외출을 하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되어 있네요.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예스! 좋았어! 판사님,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엄마의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엄마는 당시 동생이 준 약을 먹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동생의 강요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요. 그 충격으로 그날 밤 돌아가신 거고요. 원고,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아니, 증거는 그게 엄마가 꿈에서 그랬는데. 뭐? 죽은 엄마가 너한테 꿈에서 말해줬다고? 약은 네가 먹어야겠다. 왜? 엄마가 꿈에서 나한테 소송 걸라디? 엄마가 나한테 죽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소송까지 걸고 이 난리야? 할머니가 시킨 걸 어떻게 알았디야? 이제 네가 진실을 말할 차례야. 엄마가 생각보다 정신이 온전하더라고. 그래서 수면제를 조금 먹였지. 뭐에 사인하는지도 모르면서 싫다고 사인 안 한다는 걸 내가 거짓말을 좀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픈 엄마에게 약을 먹여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그럼 무효 아니야? 할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한 거잖아. 이 양반이 미쳤나?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린 약 같은 거 절대 먹인 적 없고. 그게 사실은 이거 우리 다 남편이 계획한 거예요. 제가 수면제 준비해왔고요. 어머님이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는데 억지로 유언장 작성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게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수면제 구해오면 여보가 샤넬옷백 사준다고 했잖아. 이제 약속 지킬 거지? 어? 어머머머, 내가 미쳤나? 당신 미쳤어? 그걸 말하면 어떡해? 나도 모르게 입이 마음대로 움직였단 말이야. 판사님,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의 증언대로 망인은 약을 억지로 먹고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로 작성된 것이기에 유언장은 무효임을 인정합니다. 피고, 모든 것은 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성하세요.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엄마, 나 왔어. 잘 지내고 있지?
이제 내 꿈에 와서 그만 좀 울어. 다 끝났으니까.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엄마가 그랬잖아. 다 되돌리고 싶다고.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보고 싶어. 할머니가 드디어 웃으시네요. 근데 악돌이님, 질문이 있는데요. 응? 뭔데? 왜 아들을 지옥으로 바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저런 천하의 나쁜 놈, 그냥 확 바로 끌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나도 처음엔 그럴까 했지. 그런데 할머니가 딸에게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그 유언장이 본인의 마지막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딸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럼 아들 부부는 이걸로 끝인 거예요? 아니, 하나뿐인 자신의 누나와 부모님께 지은 죄, 죽어서 지옥에서 받아야지. 가자, 뚱마.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